우리 신문방송 협회 총회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언론인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지만 우리 신문방송 협회가 우리 한국에 정말 기독교를 대변하는 그런 우리 방송이나 단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협회가 창립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여기 모셨고요. 우리 협회가 잘 발전해서 오늘 한국교회와 또 한국사회 그리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좀 담당하고 있는 일정 우리 한국 교회 여러 분야에서 우리 신문 또 방송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서 새로운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문 협회 함께 해주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서로 잘 의논해서 정말 잘 발전시켜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 협회가 칭찬받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한번 더 기대해 봅니다. 여기 우리 예배 형식을 취한 건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총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플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제대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성도들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했다 그러지만은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복음주의 한국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제대로 복음주의 화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정말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6.25 전쟁 끝나고 그때는 전부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율법주의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6.25하고 잘 접목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독교를 크게 그렇게 반대 없이 잘 받아들이고 또 목사님들이 율법적으로 잘 있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빨리 성장한 그 이면에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목사님들이 많았다 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우리 보험주의 쪽으로 가보지도 못하고 기복주의 신앙이 들어와서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지금 이런 사태를 맞고 나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좀 굉장히 뼈아픈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사들 또 우리 각 교단에 참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가 다시 잘 복음이 될 것인가. 이 기복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 그냥 교회 떠나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복 받고, 그런 생각으로 교회 나갔는데,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이유가 계속 갖다, 이야기하고 가면은, 교회를 쉽게 떠나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 영성? 아니면 신앙을 안 볼 수 있는, 바로메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거의 8천 교회에서 만 교회가 사라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택시 운전이나 택배나 또 밤에 대리 운전을 하면서 산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나보기도 했어요 제가. 그런 상황 속에 왜 교회가 만약에 정도 문을 닫아도 그것도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기관에서,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요. 천회가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거
확인하러 나간 그 공무원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 없어졌어요. 그렇게 없어진 교회가 뭐 8천 개에서 만 개 정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 그건 숫자가 정확하다고 오히려 제가 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는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아, 문을 닫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사이 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언론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대정부 또 대사회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것인지 막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우리가 자신이 없이 뭐 그런 게 없으면 이런 우리가 협회 같은 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이 못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진심어린 한국 교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이 힘내서 그런 그 뜻을 좀 이루어 나가기를 하는 마음에서 창립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주역이고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우리가 뭐 교회가 힘들면 지금 언론사들이 한국 기독교 언론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뭐 교회가 잘 돌아가야 광고도 많이 나오고 모임도 많이 가지고 기사도 많고 뭐 그럴 텐데 그게 뭐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이 일을 이런 여러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저도 실감하고 우리도 우리가 기독교 개혁신문이라는 언론사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됩니다. 장관한 지 우리도 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그래도 교단지 반, 뭐 일반지 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숨통을 트고 있는데 정말 어떤 교단지가 아닌 일반 언론사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면은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이 어려운 길을 극복하고 새롭게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문방송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그 뜻을 한번 이루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